안녕하세요. 홍상민의 심리상담소 2018 시작하겠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방송을 항상 해야 되는데 때때로는 어떤 이슈를 다루냐에 따라서 마음이 참 무겁기도 한데요. 네. 사실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그 일이 벌어지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 그분의 심리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참 그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어떻게 저 마음을 표현해야 될까 참 당혹스러웠고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아 그거는 그분 상을 다 치른 다음에 한번 차분하게 살펴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조금 뒤늦게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할까 합니다. 이미 누구신지 아시죠? 네. 네. 네, 곽승희입니다. 아, 저 말고요? 네, 곽승희. 부끄럽네요, 갑자기. 그러게요. 누구세요, 그런데? 사로입니다. 네, 사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누구세요? 곽승희입니다. 네. 분위기도 조금 무거운데, 이렇게. 그렇죠. 그런, 일부러 그러신 거죠, 그죠? 네. 네. 분위기 띄우시려고. 그럼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런데 오늘 그분의 심리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사연, 아니야 다를까, 또, 방침서 청취자분이 보내주셨길래, 그래서, 이제 오늘 이야기 나눌 그분 누군지 아시죠? 네, 노회찬 의원이십니다. 그렇죠, 노회찬 의원. 뭐 이미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는데 사실 그분을 보내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마치 이전에 노무현 대통령을 하늘나라로 보냈을 때 국민들이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 심정을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형태의 느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참 그게 어디서 비슷하다라는 걸 느끼게 됐을까? 조문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네. 뭐 지위나 그런 거에 따라 구애받지 않고 다 똑같이 줄 서서 차례차례 들어가서 인사를 하는 거? 뭐 금속노조원 노동자도 있고 그럼요. 어린이도 있고 아기 데리고 온 부모님들도 있고 뭐 대학생도 있고 그럼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애도를 표했기 때문에 이런 그러니까 정말 국민적인 애도를 받았다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당연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또 대부분 정치인 상가에 일반 사람들이 크게 뭐 그 정치인하고 뭐 연관이 있지 않고서는 잘 안 가잖아요. 네. 그런데 이분은 진짜 왜 그랬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뭐 이런 말로 진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을 많은 분들이 이심전심 느끼고 또 그러면서 내가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가서 나의 마음을 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참 흔치 않은 정치인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가서 인사를 하는 게 그냥 여기서 해소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받아들이진 않을까?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있죠. 이 사람이 얘기했던 좋은 것들을 이어갈 수 있을지를 고민을 하고 그 답을 조금 박사님께 듣고 싶기도 했어요. 맞아요. 내 마음속에 부채로 항상 남겨놓을 사람이지 내가 그 상가에 가서 그냥 조의를 표하면 이 마음의 빛을 탈탈 털어보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싶지 않다라는 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네요. 이분이 또 이런 선택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돈이 관련돼 있는데 저도 돈 때문에 그런 선거법상 여러 가지 문제로 되게 골머리를 앓고 잃는지라 더 그렇죠. 남의 가치가 또 않더라고요. 그렇죠. 사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공산모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라는 거는 또는 정치인은 대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또 누가 어떻게 해서 정치인이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근데 노회찬 이 의원의 사례를 보니까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정치인이 나오지 못한 거는 선거법의 문제냐 그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더욱더 가지게 되는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이런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대체 어떤 사연이 왔길래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가 그 사연을 한번 이 읽고 노회찬 의원과 관련된 뭐 대중의 심리 분석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같은 꿈을 천만 명만 꿔보십시오. 그게 꿈으로만 남아있겠습니까? 수개월 내에 현실이 되지 않겠습니까? 룰이 잘못됐으면 룰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룰에 우리를 맞출 수 없습니다. 한 명의 힘으로 금방 바뀌지 않기에 자신을 구제하고 살아남기 위한 노력도 하면서 동시에 룰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럴 논리로 주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쉽지 않겠죠. 사람 설득하는 게 어디 쉽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바꾸지 않고 외길 인생을 걸어왔다고 할 수 있는 이 땅에 몇 안 되는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노회찬 의원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비보에 우리 모두 큰 슬픔에 빠져있지만 저는 그래서 더욱더 황심소 공사모에 이 사연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남겨준 숙제가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기 때문입니다. 박사님, 노회찬 의원은 어떤 분이었고 왜 돌아가셔야 했나요? 참, 이런 질문은 너무 말이 안 되죠? 그분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친구에게 4천만 원의 자금을 받았답니다. 그렇게 받은 돈을 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돈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네요. 무조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다는 사실 때문에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자신의 원칙을 저버린 것이 되었답니다. 또 자신이 속한 정의당에 누를 끼친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원칙을 지키기 위해 그분은 스스로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더 많은 잘못을 저지르고도 잘 먹고 잘 사는 정치인이 차고 넘치는데 노회찬 의원은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아무런 대가를 약속하지 않고 친구로부터 후원하는 돈을 받은 것 자체가 정치인으로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가를 약속하지 않고 친구나 지인, 심지어 잘 모르는 일반인으로부터 돈을 받아도 뇌물로 문제 삼지 않는 것이 이 나라 법입니다. 맞죠? 재판에서조차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법부와 권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검찰의 나라인데 노회찬 의원의 자살은 정말 역설적인 일인 듯 합니다. 정치인이 지켜야 하는 청렴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자는 오세훈법이라는 것 때문에 노회찬 의원과 같은 분이 정작 현직 의원이 아닌 경우에는 후원을 받아 정치를 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선거법과 정치후원법은 돈 있는 사람은 비교적 쉽게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돈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동창회 사심없는 후원을 받는 것조차 청렴함을 위반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되나요?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정치인의 죽음에 이렇게 많은 일반 조문객 은 없었다고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노회찬 의원의 죽음, 특히 자살로 자신의 결백함이나 억울함을 호소하는, 아니 사죄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택한 것에 대해 대중은 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나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을 접하고 나서야 우리는 그분의 삶의 모습과 소신이 무엇인지 조금 더 알게 됐습니다. 정치 활동을 하는 내내 그분은 이 땅의 노동자와 소외된 이들,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다양한 법을 제정하는데 주도적으로 활동하셨다고 합니다. 호주제 폐지, 장애인이나 기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금지법을 발의하고 올해에는 특권 없는 사회,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회에 특활비 폐지를 주장하고 자신이 당대표이기 때문에 받은 돈을 반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리 관심을 기울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지난 2005년 8월 삼성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죄로 의원직을 상실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어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에서도 이런 억울한 상황이 악법의 잘못된 적용이라는 것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남겨준 숙제는 무엇인가요? 노회찬 의원의 뜻을 이어받는다는 것은 어떤 활동으로 보여줄 수 있나요? 정의당은 이제 진보적 가치를 대중적으로 잘 풀어낼 수 있는 제2의 노회찬도 발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보다 더 높은 지지율의 야당으로서 다음 총선에서 의석수를 늘릴 수 있는 민심 전략을 세우려 한답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을 살리는 것인가요? 저는 정의당은 아니지만 이것을 위해 정의당에 가입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조금이나마 그분의 성정과 인생을 닮아가고 싶은 투명인간 드림. 네, 투명인간이 정의당원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저한테 물어보는데 이분 진짜 지금 보내준 사연의 핵심은 뭔가요? 노회찬 의원의 죽음이 굉장히 억울하고 억울하다. 선거법이 잘못됐어. 선거법이 잘못됐다.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선거법이 뭐가 잘못된 건가요? 지금 노회찬 의원의 경우에는
팩트를 보면 네. 그 친구로부터 네. 그분이 공교롭게도 이제 경공모라는 네. 그 드루킹 관련 단체의 핵심 인물이었는데 그렇죠. 그 친구 도모 변호사님한테서 그렇죠. 4천만 원을 받아서 네. 그것을 신고하지 않고 그렇죠. 했던 것이 이제 법 위반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는 보궐선거였죠. 네. 예, 창원에 있는 보궐선거 나갈 시점이 돼서 돈도 필요하고 하는 상황에서 받았는데 근데 유서를 보면은 본인도 이게 잘못된 돈이었다는 거를 알고는 계셨을 이게 2천만 원이 한 사람이 한 정치인한테 줄 수 있는 돈의 그 액수를 넘는 숫자거든요. 그렇죠. 그 여기 상담 내담자분이 보내주신 오세훈법이라는 것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제 개인들이 정치인들한테 돈을 줄 수는 있는데 네. 유서에 보면은 이게 경공모 회원들이 돈을 자발적으로 거둔 거를 알았다고 하셨잖아요. 아하.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회원들 개개인이 이 분의 후원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가입된 그 경로에 따라서 영수증을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과정조차 하실 수 없었던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때 싶어요. 분명히 후원회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경공모 그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회원이 개별적으로 와가지고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후원하는 게 번거로우니까 그냥 완큐에 2천 2천 두 번 그냥 후원하는 걸 하면 좋고 또 이 사람이 자기 돈 쓰는데 영수증 붙이고 다 하려면 너무 신경 쓰이잖아요. 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 언론에 나오지 않지만 변호사가 후원을 하게 되면 따로 또 공지가 됩니다. 이 변호사들 특수 지역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래서 친구 이분이 공교롭게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고를 할 수 없었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제 생각에는 이게 맞는 전장. 근데 그 도 변호사라는 사람이 무슨 총영사 이 후보로 경공모 그 단체에서 이 청와대에 그 사람이 네, 그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너 있잖아요는 그게 아무런 대가가 없이 그 당시에 자기 돈은 받았다고 했지만은 경공모에서는 그게 노회찬 의원이든 또는 민주당이든 그 김경수 의원하고 관련된 민주당이든 어쩌면 거국적으로는 아니고 그 단체적으로 이 연출이 있을 만한 또 나름대로 영역을 행사할 만한 사람한테 후원을 해서 나중에 적절한 시기에 우리 단체 회원 중에서 조금 자격이 있는 사람을 또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 사람을 이 공직에 진출하자 이런 의도가 있었다라는 것을 노회찬 의원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소위 말해서 말려들었다, 네. 속았다. 범죄인 걸 몰랐는데,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범죄인 보니까. 걸 알았다라는 건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처벌을 한다라는 게 이제 이 법의 원칙이긴 하거든요. 그래요? 전 너무 이해가 되는 게 내가 네. 돈을 받았는데 나중에 이분이 언제 아셨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들이 돈 모아가지고 내가 강연 갔던 걸 돈을 줬던 거다. 근데 이미 선거도 끝났을 수도 있고 그 사람들 뭐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거고 강연장에 누가 하는지 어떻게 내가 한 명씩 다 찾아가지고 돈을 영수증을 줘요. 그런 그렇죠. 상황에서는 정말 이건 법을 지키고 싶어도 어쩌면 못 지키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죠. 법을 지키 하려면 돈 받을 때 뭐 일일이 확인해야 된다. 그거를 무슨 수를 쓰더라도 했어야 된다라는 그 의무를 부여하는 거죠. 법이라는 거는 참 코에 걸면 코골이고 처음에 몰랐어야 한다고 해서 그 법에서 벗어나는 게 수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대한민국의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 이거 자체가 사실은 기존의 정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 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선한 의도로 가지고 있는 법이 아니라 아주 전형적인 악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은 아무도 그 법이 악법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악법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악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좀 재밌는 게 이 정치자금법 개정안 오세훈법이라고 불리는 게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되게 청렴한 국회의원들을 만들 수 있는 좋은 법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었거든요. 아 그럼요. 부모가 자식들 두들 패가지고 너 공부 열심히 해라고 할 때는 그 부모의 열정이 자식한테 부모의 애정이 자식한테 다 웃는 거고 학교에서 선생님이 애한테 온갖 모욕을 주면서 네가 공부를 그따구로 하니까 너는 살 가치가 없어 이렇게 자극을 줘서 아이를 공부하게 시키는 것도 아이를 공부 잘 시키고 싶은 그 열정에서 하시는 거죠, 그죠? 네. 그럴 때 결과적으로는 그 선생님과 부모의 열정은 항상 망가지는 학생과 망가지는 자녀를 만들거든. 저는 오세훈법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청렴한 뭐 정치인을 만든다고 할 때 속으로 웃기고 앉았네. 저 사람들은 진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조금도 없이 본인들이 법을 만들면 모든 인간들은 그 법이 기계적으로 착착착착 돌아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제도가 문제다, 시스템이 문제다 이렇게 네. 주장하시는 분들은 인간을 무시하고 마치 법만 만들면 그 법이 모든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 거라는 그런 착각에 사로잡힌 분들이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오세훈법의 핵심 내용이 이제 기업이나 뭐 법인이 후원금 못 내고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뭐 금액을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바꾸어 놓은 거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법인이나 기업이 몰래 줄 수 있죠. 아 몰래 주죠. 그리고 더 쉽게 그 직원을 동원해가지고 개인이 주는 거로 꾸며서 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이 다 지금도 하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뭐라고 안 하거든요. 뭐 걸핏하면 KT, SK 뭐 그래서 그 직원들이 10만원씩 100명, 100만원씩 1000명 뭐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쪼개기로 해가 후원해 주는 거 그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법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진짜 좋은 법입니다라고 언론에서는 띄우고 그게 대표적인 게 또 김영란법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노회찬 의원의 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법을 바꿔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데 목소리 법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마치 노회찬 의원이 사실 돌아가신 게 잘못된 법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또는 노회찬 의원이 우리한테 남긴 과제를 왜곡하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역시 법이나 제도만 고치면 모든 게 잘 돌아갈 거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거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간 거는 본인이 법을 넣었기 때문에 그거에 본인이 받을 처벌이 겁나서 그게 아니죠. 그렇죠. 노회찬 의원이 돌아가신 거는 정치자금법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자신의 결백함이나 억울함을 호소 아니 사죄하는 심정으로 죽음을 택한 것에 대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죠. 이분들은 내가 결백하다거나 억울하다는 게 아니라 이게 밝혀질 경우에는 내가 법적 책임 받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활동들 진보정당에 대한 가치들이 무너질 게 너무 걱정돼서 그런 선택을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진보정당에 대한 가치가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 것도 뭐 그러면 정의당에 있는 분들은 이 지금까지 돈 받아가지고 뭐 정치자금법에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위반하신 분이 있으셨죠? 여러 분 있죠. 사실은 정의당이 지금 노회찬 의원의 죽음 이후에 일종의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고 마치 노회찬 의원이 정의당의 가치를 대변하는 분이었다라고 많은 분들이 또 받아들이는데 자 그랬을 때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정의당이 지향하는 또는 대한민국에서의 진보 세력이 지향했던 가치를 이 노회찬 의원이 대표했던 게 아니라 노회찬 의원은 이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흔하지 않은 자기가 지향하는 정치인으로서의 역할이나 책임감에 있어 강박적인 생각 또 그거에 대해서 비교적 결벽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국회의원이 됐든 국회의원이 되지 않았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거에 대해서 비교적 사실 그것이 이제 삼성 X파일과 관련해가지고 이 검사들 명단 폭로했는데 네. 그거는
이 대한민국에서 재벌에 용돈을 받거나 장학금을 받아서 지내는 이 검사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를 했을 때 권력에 빌붙는 검사들이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이 적어도 뭐 쪽팔리거나 이 진짜 문제라는 것에 대해서 이 사회에서 인식을 하지 않겠는가 라는 그 마음에서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노회찬 의원이 다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걸 폭로하게 되면 자기 뭐 국회의원 자격 정지가 또 되겠죠. 될 수도 있다라는 걸 알고도 당신 하겠습니까 할 때 나는 그렇게 되면 그래도 하겠습니다. 네. 라고 할 때 나는 사실 그때 와 저 사람은 자기가 믿는 걸 진짜 믿는구나. 박사님 방금 말씀하신 노회찬 의원을 평가하신 게 사실은 에센스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는데 그러니까 믿는 바대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게 사실은 정치인들 중에서 그렇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다른 정치인과 뚜렷하게 구분됐던 거. 이 두 분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라고 할 때 결국에는 대한민국 정치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성은 자기가 믿는 것을 상황에 따라서 끊임없이 바꿀 수 있는 그런 유연성을 가진 분들이 대한민국 정치인의 기본 특성인데 그 중에서 그 유연성을 발휘 못하는 대표적인 분을 언급을 하라면 노무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노회찬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쩌면 비슷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본인의 결벽증 또는 본인 나름대로의 강박증을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이제 심리학자의 분석이 되는 거죠. 그럼 정말 노회찬 의원의 정신을 기리고 싶다면은 뭐 노회찬 의원이 국회에서 주장했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차별금지법이나 그런 법안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것보다 그냥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내가 올바로 믿고 그걸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끔 용기를 갖는 거겠네요. 우와 너무 멋있게 요약하셨어요.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없거든요. 그렇죠. 차라리 그냥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법안에 그래 그거 해야지 그냥 한마디 던지고 난 게 훨씬 쉽거든요. 쉽거든요. 그리고 앞에서는 마치 진보투사인 것처럼 하다가 저녁에는 또 다른 쪽에 가가지고 형님 왜 그러셨어요? 이러면서 지내는 게 현실 정치인으로의 기본 삶의 자세고 정치는 그런가? 내가 아직 현실을 몰라서 그래. 이렇게 지내야 된다고 대부분 초선 뭐 의원이 되면 배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진짜 정치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보여줬다 저 사람은. 그러면 다른 국회의원들이 노회찬 의원의 길을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더욱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조금 전에 이제 진보 뭐 노회찬 노무현이 진보와 크게 연결된 그런 이슈가 아니다라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그렇죠. 하신 게 이해가 되는 게 그러니까 진보 보수 그런 차원이 아니라 믿는 바대로 행동하는 건 진보든 보수든 모두 지향해야 되는 가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 유명한 홍준표 대표 이 저 대구를 기반으로 하시는 국회의원 분들. 그분들은 본인들이 믿는 바를 이야기할까요? 본인이 역량과 있는 바를 열심히 주장할까요? 이 상황에서도 사실은 노회찬 의원이 남긴 숙제는 뭔가라고 할 때 그거를 뭐 비례 연동 대표제 운운하고 뭐 차별 철폐 또는 노동자 서민을 위한 정치인 이런 소리를 하는 거는 야 노회찬 의원의 이 죽음이라는 거를 또 마치 베드로는 경우를 활용하겠다라는 정치 특정한 정치 집단의 지금 대세 활용 기법을 이야기하는 거지 진짜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를 알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더 드는데 지금 이분이 아니나 다를까 그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정치인이 지켜야 하는 청렴함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저는 정치인이 지켜야 하는 청렴함 그랬을 때 청렴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치인에게 요구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순결함, 순수함을 요구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정치인한테 우리가 청렴함을 요구하는 것은 참 이 나라 이 국민들한테 어쩌면
잘 만들어진 기만술에 우리가 속아 넘어간 이야기가 아닐까. 이 청렴함이 되게 근데 애매모호한 개념이지 않나요? 이제 아시겠어요? 우리가 순수함, 순결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우리가 그 순결이라는 건 물리적인 순결을 이야기하나요? 아니면 정신적인 순결을 이야기할까요? 뭐 심지어는 남녀가 서로 만났을 때 결혼을 하게 될 때 순결의 의무를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좀 뭐 정신승리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 청렴함 그거는 마치 판사가 양심에 따라서 판결한다는 거. 대한민국은 양심도 그래 대상이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이런 나라에서 이럴 때 그것이 우리도 모르게 정치인에게서 기대해야 되는 것을 진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망각하고 전혀 기대하지 말아야 될 엉뚱한 것을 기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만술이 정치인에게서의 청렴함 의무. 청렴함이랑 뭐 같이 얘기해서 그런 추상적인 단어로 자기의 뭐 꿈이나 의지를 표현한 정치인들을 조심해야 되겠군요. 그렇죠. 그리고 공무원들한테 청렴성. 우리나라 공무원의 경우 대가를 약속하지 않는 경우에 돈을 받아도 그거는 뇌물이 아니다.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로 맞습니다. 얼마나 웃겨.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게 진짜 아 근데 김영란법에도 그게 아닌 건가요? 대가가 대가성 그렇군요. 청탁금지법. 네네네. 네, 선물을 줬는데 그거조차 확인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너가 공무원이냐 또는 너가 어떤 직급에 있느냐 교육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무조건 그 직종에 있는 사람은 뭐 얼마 이상은 주면 안 된다라고 정한 게 이 소위 말하는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청탁금지법이고 그것도 청탁이라는 게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가성이 없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청탁에 해당이 되지 않고 그리고 줘도 준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정치인은 아니죠. 놀랍게도요. 정치인은 김영란법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상당히 헷갈려요. 정치인은 따로 정치자금법으로 그렇죠. 관리의 대상이 되니까. 근데 이런 거는 저는 법을 만든 사람이 말로 가지고 장난하고 법 조문으로 가지고 장난한 거지 진짜 원래 의도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실행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 이렇게 이야기하면 법을 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판단하신 거라고 생각.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게 이렇게 조작적으로 너무 만들어서 그렇죠. 무슨 법 무슨 법 이름 붙이는 게 당장 마음에 들지 않거든요. 돈 잘 버는 변호사나 판검사들은 그거 만들어지면 신나죠. 본인이 지금 이 써먹을 수 있는 칼이나 총이 막 증가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갖다 붙이기만 하면 되거든요. 김영란법 전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 국민들이 속고 있는 게요. 국민들은 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다.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거는 총이나 칼이 많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범죄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라는 것을 좀 제발 알고 그런 소리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의당은 노회찬 의원의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우면 될까요? 정의당이 더 노골적으로 나서서 노회찬 의원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가 뭔지를 이 부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기껏 해봤자 이 정의당은 제2의 노회찬을 발굴하겠다든지 또는 노회찬 의원이 해결하지 못한 연동 비례대표제라든지 그런데 그거 이야기는 하지 않던데요. 무슨 거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언급 안 하는 거 이제 혹시 캐치하셨어요? 정치자금법 아니죠. 네. 특활비. 특활비는 정의당이 하나도 네. 안 하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네. 그랬을 때 정의당은 진짜 노회찬 의원의 죽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찍어야 될 거는 안 찍고 지금 물들어왔으니까 배 띄우자. 그리고 우리 아이돌스타 한 명 사라졌으니까 새로 아이돌스타 그냥 발굴하자. 뻔한 연예 기획사 정도의 멘탈리티로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요.
정의당 들으시면은 되게 모욕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아, 우리는 그래요? 정말 노회찬의 그 빈자리를 어떻게 메꿀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거는 정의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정의당 분이라면 지금 우리가 우리 정의당에 있는 분들 진짜 그분들이 가장 슬퍼하시고 애통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은 단지 슬퍼하고 애통해할 뿐이지 정작 자기들에게 남긴 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숙제 열심히 안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했는데 그걸 모독감이라고 말씀해도 지금 재밌는 포인트가 제2의 노회찬이란 표현이 네. 그 자기의 믿음 바대로 소신 있는 행동을 하는 게 노회찬이라고 본다면 제2의 노회찬이 없다라는 고백이지 않을까 하는 그 좋은 지적이네요. 방금 전 정의당 관계자에게 빙의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네. 그 일반 분들 보면은 제 페북 타임라인에 노회찬 의원의 뜻을 잃지 않겠다. 그렇죠. 또 다른 노회찬으로 살아가겠다. 그렇죠. 이런 식의 글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진짜 저는 이 많은 분들이 진짜 제2의 노회찬, 제3의 노회찬, 제4의 노회찬이 등장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정당이라는 타이틀로서 정해질 것이 아니라 이 나라의 정치 신인이 등장할 때 이 혁신을 가진 동창한테 이상한 단체를 통해서 후원을 받는 게 아니라 제2의 제3의 제4의 노회찬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가 믿는 바를 꿋꿋하게 이 척박한 정치 현실에 구현해보고자 하는 젊은 정치인, 신인 정치인들을 진짜 돈에 구애받지 않고 정치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을 알량한 법으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안에서도 충분히 후원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그 운동이나 방법이 무엇인가? 그거를 찾아낼 수 있도록 우리 뜻을 모읍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노회찬 의원처럼 믿는 바대로 행동을 하려는 정치인들이 있는데 이런 경공모 같은 이렇게 유혹의 손길이 주변에 자꾸 나타나니까 나타날 때는 이제 황심소에 연락하세요. 그래서 우리 이미 이 선거법에 의거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던 우리 곽승희 선생 같은 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선거법에 정통하기 시작한 우리 사로 선생 같으신 분도 있거든요. 그리고 대중의 심리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는 저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일단 우리 세 사람부터 그런 새로운 정치 신인으로 등장하고 정치 활동을 하시는 분을 후원하고 도와주는 그거는 선거법에 저촉 안 되죠? 네, 맞습니다. 전혀 저촉이 안 됩니다. 그렇죠. 도와줄 수 있어요. 세 사람의 후원 그룹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믿음으로 황심소에 네.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런 정치인들은 꼭 황심소로 연락하시고 네. 정치인이 본인이 안 되더라도 저희랑 같이 또 힘을 모아서 그렇죠. 그런 분들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 네. 그게 노회찬이 남긴 숙제를 황심소 차원에서 푸는 일이겠네요. 그렇죠. 아, 정의당 후원하실 분은 정의당 후원하세요. 네. 당신의 진심이 진짜 그러하다면 당신이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밝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모두가 노회찬 의원이 남긴 숙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노회찬 의원의 숙제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했나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시죠? 곽승희입니다. 네. 사로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